신선생, 꽃단장하고 난리야, 지금 이 시간에. 예. 응?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택배 예. 왔어요, 택배. 예, 빨리 갈게요. 아니, 그래, 택배 받으러 가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 수염 깎고 그래요? 예. 잘 보일 사람도 없어요. 근데 수염 왜 깎아요, 이 시간에? 이게 깎아가려고요. 어서 가요. 알았어요. 아니, 택배가 지금 어디서 택배가 왔다는데, 아니, 택배를 가지러 갈 사람이 수염을 깎고 있어? 응? 신선생. 예. 예, 빨리 갈게요. 뭐예요? 아, 자네 이렇게 택배 왔는데 찾으러 왔어요. 어디서요? 경남 고성에서 왔네요. 고성? 예. 읽어보세요. 나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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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다 쪼개놓으니까 이제서 쪼개가지고 분이 열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어? 뭐지? 참다래? 와, 이 참다래 이렇게 커요? 참다래가 이렇게 크다고? 엄마, 이게 부스가이래라 그러네. 물렁한부터 이게 비닐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후숙을 시키라고 이렇게 놨네. 어쨌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식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죠. 네. 예. 네. 신선생 이제 무거운 거 너무 잘 드는데요. 예. 무거워요. 무겁죠. 예. 오늘 거의 이제 뭐 이제 정리가 다 돼갑니다. 다 잘라놨고, 아, 이거 뭐 하려고 사실 사다 놓은 건데, 이게. 신선생, 이게 나무 값이 이것도 25만원 드린 거예요. 다 부질없이 해가지고. 네, 신선생. 일하다가 어디 사라졌었어요? 아, 계곡에 갔었는데. 왜요? 좀 잠깐, 선인 잔소리를 피해가지고. 잠깐 계곡에 가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가 있었죠. 한 1, 20분이. 1, 20분이었어요? 예. 근데 계곡에 내가 살짝 보니까 실온약이 하나 안 걸친 것 같던데. 이 추운 날, 그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잠깐 뭐 쉬러 갔죠. 쉬는데 그냥 쉬면 되지. 옷을 벗고 쉬어요? 옷을요. 추운데? 추운데? 추운데 그 사이 코멘트입니다. 그 풍력 하신 거예요 혹시? 예. 풍력? 예. 아니 신선생이 말이다 지금 죽을 다 섞으러 가고 지금 냄비채로 통째로 먹고 지금 사라졌어. 잡으러 가야 돼. 잡으러. 신선생 인간이 말이다 그래 많이 먹고 말이라 어? 내가 부르면 일을 해야지. 어디로 갔어? 신선생 어디 갔어? 뭐 하는가 가봐야지. 잡아봐야 돼. 그 죽을 그렇게 먹고 어디로 사라졌냐고.
어이! 어이! 어? 뭐예요, 계곡에서? 아, 뭐 이렇게 씻고 있어요? 어? 선생님, 물을 좋아하니까요. 나 뭐. 뽑아놨는 거요.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 갖다 놓으려고요. 진짜? 예. 아, 내가 시키지 않은 걸 왜 해? 그럼 왜 그렇게 착한 짓을 왜 하냐고. 선생님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 참네. 잔소리 안 들으려고. 네. 나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실 귀찮았거든. 예. 아, 그, 아니, 그, 뭐, 물도 안 나오는데, 그거 예. 뭐지, 그,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더라고. 예. 응. 어. 양태도 좀 해주셔도 돼요? 예. 어. 근데 안 추워요? 아, 춥지요. 네. 예. 됐어요? 오양이 됐어요? 오양이 돼서 안 했지? 아직 못했어요. 물을 씻으면서? 예. 예. 코 나오는데? 예. 시원하시죠? 예.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예. 돌 있으면 안 되죠. 모래 같은 거. 엄청 깔끔하게 씻는데? 바로 그냥 바로. 저 이거 지금. 이거 그래봤자 내가 하루에 네 개씩 먹거든. 뭐 하나에 하루에 한 끼에 두 개잖아. 하루에 예. 두 개씩 먹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야? 저녁 때도 내가 물 두 개 먹는데. 예. 며칠 못 먹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열흘 먹겠나? 열흘? 어이, 뭐 많이 먹네요. 열흘 있어봤냐. 그래요? 예. 근데 열흘 먹고 나면 안 먹을 거예요. 12월이면 끝이에요. 예. 과일만 먹어야지. 그렇죠. 이거 벌레가 먹어가지고. 예. 새가 와서 또 먹었는 거 아이가요? 그거 지가 먹었을 텐데. 지가요? 응. 지 이야기 하면 신동생 별로 안 좋아하더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 별로 안, 지 힘 보는 거 싫어하던데. 그래. 그래. 응. 지는 힘 보면 안 돼요. 왜요? 누구 흉을 봐요?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지하고 같이 산다고. 어제도 지 막, 밑에 막 긁고 난리 났던데, 그, 못된 짓 많이 하던데, 지가. 아, 남 말은 새가 듣고요. 반 말은 지가 듣는다. 못 들어보셨어요. 지가 다 듣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 숨어 있을까? 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마른 밑에 사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국물도 없다. 진짜. 지 국물도 없는 줄 알았어. 국물도 없어.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없어요? 안 좋아. 내가 먹었는데. 올해는, 올해 좀 워낙에, 신선생이 워낙에 뿌려놓은, 응?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만. 예. 맞아요. 내년에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죠, 양식을. 양식을 죽으면 알아서 뭐, 농사를 지어서 해먹든지, 주거들 땅에다가 말이라, 씨앗 갖다가 묻어놓고 말이라, 주거들 농사 지어서, 예. 그래갖고, 곡식 그 걷어서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전해줘요, 지한테. 아, 뭐, 그렇지도 못하고, 걔네들은 게을렀어요. 응. 농사는 안 지을 거고요. 응. 아, 이사 가지 싶네. 그 소리 아마. 내년에 이 소리 듣고 이제 이사 간다 그래, 먹을 게 없다고. 에이, 내가 뭐, 여기 먹으면 먹을 수 없는 줄 알아, 이러면. 예, 맞아요. 응. 씻고 오세요. 예.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난 또 잡으러 왔지. 예. 에이?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아요. 예. 뭐 해봤자 뭐 며칠 없잖아. 몇 개 없어요.
세수까지 하고 와요. 예, 알았어요. 어, 줘라. 그 뭐예요? 아, 어, 택배 왔는데요. 어, 내려놔봐. 누가 김치를 갖다 줬네. 예? 김치를 보내줬네요. 누가? 시보니 왔네. 김치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예. 이거 쓸 거 아니겠지? 예, 아직 안 익었네. 이렇게 해서 먹읍시다. 예. 이래 놔뒀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잘? 예. 좀 닫아봐. 좀 익어야지 맛있다. 김장도. 예. 고맙습니다. 들었어요. 오늘 죽어야 한 손 먹었으니까. 얘기 나눌게요. 한 손, 일 열심히 할게요. 예. 예. 이리 와요. 예. 뺑뺑이 돌지 말고. 예. 귤 하나 드실래요? 목마르지? 예. 네? 귤 하나 먹고.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 예. 여기서 내가 뭐 한다 그랬어? 여기도 뭐 한다 하던고. 아, 여기 그 보자.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려고 여기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신 선생님이 추운데 비바람 맞으면서 모닥불 앞에서 수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하기 싫다고 해야지. 왜? 응? 왜 쉬어요? 가만 보니까 신선생이 싱거 새콤하고 겉은 음식 못 먹어. 또 남자병 좀 있는 것 같아. 응? 왜 말이 없어요? 그런 것 같죠? 예, 맞아요.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거의 왕자병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유, 내가 말입니다. 막 이러다가도 이제 내 앞에 딱 오면 뭐 받고 싶다 하더라. 예.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게 왜? 응? 손 말해봐요. 묻지 말고. 왕자병에서 나왔지. 나도 왕자병에서 나왔어? 예. 거의 이제 큰 나무들은 다 치웠고, 예? 예. 될 수 있는 과일은 못난 과일을 사와야 돼. 못난 이들은 원래 약 많이 안 치면 못 났거든. 예. 근데 이 자체가 맛있단 말이야.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 것들이라서. 예. 못 났는데 맛있어. 지금 차를 안 마시기 때문에. 이거 줘봐. 진짜 달아. 농담 아니야. 그지? 먹읍시다. 예. 그만 먹었으니 이래야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일해야지요, 열심히. 날 쳐다보지 말아니. 일해라고. 선생님 눈치를 봐야지. 아, 이 날씨가 이제 또 추워지는데? 방이 따뜻해야 되는데 뭐. 아니 일반 아파트에도 예? 일반 아파트에 따시게 하려면은 한 달에 그래도 예? 난방비가 10만원 20만원 들잖아요. 예. 안 그래요? 맞아요. 여기다가 모닥불을 하고 예. 여기다가 예. 이제 우리 저녁 때 모닥불 켜놓고 여기 앉아 있을 일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왠지. 예, 맞아요. 여기서 불 때 먹어봤죠.